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받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글의 받침 대표 소리 7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홉받침과 쌍받침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부분은 겹받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이 읽어보고 말해보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받침 발음 연습이지만 그래도 규칙이 있으니까 오늘 그 간단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겹받침을 읽는 규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겹받침의 앞소리를 읽는 경우. 두 번째는 겹받침의 뒤에 오는 자음으로 소리를 내는 경우. 세 번째는 겹받침 바로 뒤에 모음이 올 때,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먼저 겹받침 두 개 중에서 앞에 오는 자음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여섯 개가 있습니다.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 비읍 시옷. 이 여섯 개의 겹자음은 앞에 오는 자음을 대표음으로 발음합니다. 그 예가 되는 단어들은 넓다, 넉, 여덟, 외골, 핥다, 없다. 이런 식으로 앞에 오는 자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거기도 예외가 있지만 일단 예외는 빼시고 먼저 이 방법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뒤에 오는 자음으로 소리를 내는 겹자음의 예들입니다. 이것을 외우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리을 기역, 리을 리음, 리을 피읍. 이 세 개의 겹자음은 뒤에 오는 자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박, 삼, 읍다. 이렇게 이 세 가지 단어는 뒤에 오는 자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막다는 원형으로 쓰일 때는 그냥 막다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맑게 개었다 할 때는 맑게 개었다가 아니라 맑게 개었다 해서 앞에 있는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그렇게 발음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한국표준발음법 제11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밑에 적어드리는데 그냥 외우세요. 하늘이 맑다, 하늘이 맑게 개었다. 기역 앞에서는 맑게로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뒤에 기역이 올 때는 맑게가 아니라 맑게다.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발음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겹자음의 뒤에 모음이 올 때, 이응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올 때는, 조사나 어미가 올 때는 겹자음의 앞부분으로 소리를 내주고 뒤에 오는 두 번째 자음을 이응에 붙여서 소리를 내준다. 예를 들어볼게요. 달기, 여덟불, 젊어. 달기, 여덟불, 젊어.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자음으로 소리를 내주고 뒤에 있는 자음은 뒤에 오는 모음에 연결지어서 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겹자음을 읽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앞자음으로 소리내는 방식, 뒤에 오는 걸로 소리내는 방식, 뒤에 모음이 올 때. 자, 그 예가 되는 단어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걸 보고 같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 공부는 한글의 받침, 그 중에서도 겹받침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